안녕하세요. 신디니트입니다. 쇼핑몰에 가입을 해서 구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거 이렇게 제가 설명해서 만약에 안 되시면 주변 분한테 도움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렇게 스마트폰 키면 우리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거는 네이버도 똑같고 뭐 다음, 구글 다 똑같습니다. 해서 어쨌든 이렇게 메인 화면에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제가 유튜브에 보면 밑에 그 링크를 항상 걸어드리거든요. 글로 그냥 클릭만 하시면 들어가집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페, 손톱에 도안 카페, 신디니트 카페에 들어오시면 거기에도 이제 링크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거 클릭하고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제 쇼핑몰에 들어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편하신 대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두 가지가 떠요. 이거는 PC 버전, 컴퓨터랑 똑같은 화면으로 나오고, 이거는 여기 M자가 붙어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스마트폰 버전인데, 저는 PC 버전이 편하더라고요. 이거 둘다 해보고 이제 편한 걸로 쓰시면 돼요. PC 버전으로 하면 이렇게 컴퓨터로 봤을 때나 똑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물건을 들어가서 선택을 해서 비회원으로 구매를 하셔도 되는데 매번 그렇게 하시면은 아마 되게 번거로우실 거예요. 왜냐면 이제 주소하고 전화번호 계속 입력해야 되잖아요. 그게 생각보다 꽤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회원가입을 하시는 게 적립금도 쌓이고 편하실 것 같아요. 회원가입은 여기 보시면 왼쪽에 보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이거 다 입력하시면 돼요. 여기 빈칸들 있죠. 아이디는 원하시는 거 넣고 중복 확인 눌러서 다른 분하고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 확인 한번 하고 비밀번호는 여기 영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넣어서 8개에서 16자 이내로 쓰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특수문자는 뭐 느낌표라든지 물음표라든지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도 넣고 숫자도 넣고 특수문자도 넣어서 8자에서 16자까지 만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는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다른 곳에 적어서 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밀번호, 주소 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주소 입력할 때는 여기 우편번호를 넣어서 여기에 이제 도로명 같은 거를 치게 되면, 치고 검색을 하게 되면 이제 뜨거든요. 거기서 선택을 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회원가입을 하셨으면 여기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적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로그인 누르면 되고요. 이거를 만약에 이거 회원 가입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하시면, 다른 분 도움 받아서 이것까지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쇼핑몰 가입할 때 주민번호나 뭐 그런 거안 넣거든요. 그래서 제 것도 안 넣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원하시는 거. 여름 뜨개실 이렇게 들어가면 상품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보는 거. 거기 들어가서 아무거나 들어가서 볼게요. 선택했으면 이걸로 원하는 수량만큼 하고 이제 이것만 살것 같으면 수량을 정했으면 바로 구매하기로 들어가서 하시면 되고 또 다른 것도 살 거다 하면 장바구니에 일단 담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메인 화면으로 넘어가서 예, 또 원하는 거를 사고 예, 선택을 하고 예, 또 장바구니에 담고 나서 이제 다 쇼핑이 끝나셨으면 여기 장바구니 위에 있잖아요. 장바구니에 들어가서 예, 결제를 진행하시면 되는데 가끔 결제할 때 예, 마지막에 확인 버튼까지 눌러야 완전히 된 거예요. 예, 가끔 확인 버튼 안 눌러서 예, 주문이 제대로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확인 버튼까지 반드시 누르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이제 영상을 찍어서 알려드렸는데 만약에 이게 어려우시면 주위 분에게 도움을 받아서 좀 숙지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따로 이제 주문을 받으면 그게 너무 헷갈리거든요. 그리고 재고도 꼬여서 예, 제가 자꾸 실수를 해서 이제 카페에서는 일절 주문을 받지 않습니다. 쇼핑몰에서 예, 이런 식으로 주문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